그 이후에도 사실 크고 작은 열차 사건들이 있었어요. 2016년도에 구의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그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.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. 전자 운영기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안지에서는 이 작업은 사실 몰랐습니다. 그러나 김 씨는 역무실에서 역무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평택항 구두에서 선적 작업을 하던 젊은 분이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. 사고 당시 이 씨는 원청기업 지게차 기사의 지시로 나무 조각을 줍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날개가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지만 안전핀을 모두 다 풀어놓았던 상황. 다른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접자 그 여파로 반대편 날개까지 접혀 이 씨를 덮친 겁니다. 사실 다 뭐냐면 용역업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들을 지워줘야 된다.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들끓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전에는 누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뭐 제대로 하느니 벌금 1,000만 원이 훨씬 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. 아무리 법이 있어도.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후로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경영진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이런 법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한 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조금씩 우리가 제도 보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시행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그 윤종신 씨랑 이리역에 가서 그 위령탑 추모비죠, 추모비. 그렇죠. 네, 거 갔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일반인이 조조히 찾을 수가 없는 역사 맨 가장자리에 있어요, 안쪽에. 아, 여기는 예. 여기 있구나. 잘 보이는 건 이런 일이 있었다. 네, 자꾸 보고 기억해야 되거든요. 네, 왜냐하면 추모비잖아요. 네, 해요. 그런 비슷한 경우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이 위령탑을 그 자리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. 그래서 당시 여론도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게 2년 만에 백지화되고 양재동 시민의 숲 맨 구석에 있거든요. 사실 뉴욕 9.11 테러의 그 그라운드 제로 예, 지금 예, 가보면 예. 그 추모하는 그런 상징들이 너무 많거든요. 아직도 꽃들을 이렇게 놓는 분들이 많은데 네, 네, 네. 그걸 잊지 않아야 하거든요. 그래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을 잃고 더 빨리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는 게 아닐까. 제대로 기억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문제를 이렇게 덮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